오늘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창조경제 성과에 대해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박람회에 참석해 창업을 춤꾸는 기업인들에게 두려워 말고 창조경제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과 융봉합을 가로막는 규제도 강력하게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생활 속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전시된 창조경제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내부가 보이는 컨테이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특수 제작된 거울 앞에서 가상으로 원피스와 한복도 입어봤습니다. 이후에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창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재창업을 하는 이 실패한 창업자들이야말로 창조경제의 가장 큰 미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실패한 경험은 훌륭하고 생생한 교과서라고 격려하고 재도전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마음 놓고 창업하고 또 재도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모호하고 방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창업가들과 세계는 창조경제가 우리의 미래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창조경제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워 말고 그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금 조달 환경을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고 기술 중심의 창조금융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술 개발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혁신과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강력하게 혁파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